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느 날 꿈을 꾸고 번민하며 잠을 자지 못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과 해석을 구하면서 이 바벨론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 박수, 술객, 이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꿈과 해석을 말할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도 알지 못한 채 해석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술객들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하기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 없고 사람이 아니라 신들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 바벨론 왕이 노하지요. 이 꿈 자체가 굉장히 이 상서롭지 않은 아주 흉한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꾸고 번민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요구한 대로 그 꿈과 해석을 말해주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이 모든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고 그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누었죠. 이 근위대장 아리옥을 통해서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고 또 그 지혜자들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찾아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그 왕의 명령대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급히 나아가매 이 다니엘이 그것을 보고 묻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이 무슨 일로 이렇게 하는지 묻습니다. 왕의 그 근위대장 아리옥이 여차여차해서 왕의 명령이 내려졌음을 잘 설명을 하죠. 그러자 다니엘이 왕께 들어가서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왕에게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간의 시간이 주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니엘이 왕으로부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들, 그 세 친구가 있었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을 알리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과 함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죽임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함께 구하자, 함께 기도하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죠.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꿈과 환상으로 이 다니엘에게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었던 그것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다니엘이 찬양을 하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왕과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사실은 이 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죠. 그 큰 금으로, 은으로, 또 철로 된, 또 철과 진흙으로 섞여져 있는 크고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신상이 하나 있었는데, 어디선가 날라온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하나 날라와서 그 신상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상이 부서졌고 가루가 돼서 아주 흔적도 없을 정도로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꿈을 꾸었죠. 이 세상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니엘이 찬양하는 거죠.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 나에게 그 지혜와 지식을 주셨고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일을 나에게 보여주셨음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다른 바벨론의 그 술객들과 함께,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이 반응하는 그 모습,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잘 말을 할 수 있었고, 또 그 결과 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그 시간을 구하면서 내가 그 해석을,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라고 대답했던 그 모든 이 참 침착하고 지혜로운 그 반응을 우리가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의 그 화를, 또 분노를 누그러뜨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화를 돋구기도 하는 건 우리 삶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똑같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 사람은 할 수 없고 사람이 아니라 신들만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술객과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면서 그 화를 내었던, 그래서 그 어떤 시간도 주지 않고 그들을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과는 반대로 느부갓네살 왕께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러나 그 화를 잠재우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던 이 다니엘의 그 지혜로운 말을 우리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보다도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 시간을 사용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시간을 사용했느냐. 다니엘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간 후에 그 세 친구에게 구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기도할 시간을 구했다는 거죠. 사실 이 다른 그 술객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말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의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달라는 그 꿈과 해석을, 꿈과 그 꿈의 해석을 같이 말해달라고 하는 그 왕의 요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였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왕도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신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그 신들만이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대답이 정말 맞는 대답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일들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구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내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된 거죠. 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문제보다 기도가 더 우선이고 기도가 앞선다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 있고 우리 기도에 문제의 해결이 담겨 있다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구했다는 거죠. 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만난 것처럼 죽임을 당하는 일처럼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살면서 여러 어렵고 우리 힘으로 하기 풀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때에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가 그러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기도에 답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을 바라볼 때에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일들, 자기의 어떤 힘과 능력과 지혜들 이런 것은 다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정말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의 원천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는 않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뭐 우리가 예상하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왕에게 보여주셨던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장래에 일어난 일을 보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일들이 여기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 그 중요한 그 길이 기도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또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우리들에게 그 은밀한 것을 드러내심으로 그 능력과 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일에 모든 어려운 일들에 앞서서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인생의 시간과 모든 일들을 또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의 해답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또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역설적인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주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